체력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날리고 네. 그렇죠. 네.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남들보다 쉬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네. 진짜. 네. 네. 근데 아까 내가 널 낳은 게 아니어서 네가 이렇게 말을 아프다.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막 혼을 내도 엄마 내가 미안했어 이러고 와서 안기고 이러는데 혼도 안 내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만 물어봐도 눈물이 나고 근데 주로 우리 금쪽에는 어떨 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안 하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정민이는 발표시켰다가 울게 생겼어 자기가 좀 안 했다르고 학원도 이제 리딩을 시키거나 이러면 해야 하잖아요. 네. 안 한대요. 3개월이 넘도록 안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 정민이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친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삼총사가 왔는데 사인하면 이제 이름을 써주고 싶잖아요. 이름을 친구들은 한 명씩 다 얘기하는데 정민이 차례가 됐어요. 이름이 뭐였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정민이에요, 황정민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니 나한테 얘기하던데 해줘서. 아니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래요? 정민이 정민아 실망이다. 정민아 너무 서운하다. 정민아 누나 어때? 편안한가 봐요. 이렇게 저를 보면 아니 제가 요즘 뭐 환청도 꺼라 분명히 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정민이 좀 그래도 그게 있나 보네요. 호불호가 있나 보네요. 방학 첫날이군요. 먼저 잡는 나이스 다 껍질 정말 삼총사들이죠. 친구들 쪽의 친구들. 일부러 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군요. 저희 집 개방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너무 자기 표현 못하는 아이라. 나 근데 너무 배불러. 응? 그럼 닭다리는 왜 먹은 거야? 이거 하나 먹으려고. 야,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조금씩. 엄마가 오늘 오은영 박사님 아침에 영어. 오, 오은영 박사님 아니구나. 여기 오은영 박사님. 우리 부모들은 예외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거를 본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언제? 네, 이거 보시고 많이 좀 도움 받으시나 봐요. 하나도 하시고. 리자, 내 아이라서 정말 행복해. 엄마 맨날 이걸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 돼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 한마디 한 번도 안 해본다. 아니, 내 앞에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진짜. 했는데. 정말 우리 정민이 맨날 이래. 너무 서운해. 자기는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은가 봐요.